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친구 보러 놀러 온 괴산의 반해 아이에 눌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만고만한 아이들 4명과 함께였다는데요. 그 마을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딱 2명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4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희 아이들만 지나가면 다 불러다가 사탕 주시고 초코파이 주시고 맨날 저희 집 대문에 뭔가 걸려있어요. 아이들은 자연히 잘 키워줬습니다. 문제는 바로 엄마인 나 자신이었죠. 원혜진 씨는 그렇게 시골 마을에 와서야 내가 진짜 즐겁고 행복한 일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계속 도시에 살았으면 공연단체를 안 만들었겠죠. 이미 공연단체가 충분히 많이 있고 저는 공연을 보는 걸 즐기지 제가 그걸 해볼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공연단체가 없고 계속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하니까 아예 그럼 공연단체를 만들까? 이렇게 된 거죠. 괴산에서 원혜진 씨가 하는 일은 세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본인이 즐거운 건 물론이고요. 덕분에 괴산 역시 신명 넘치는 곳이 되었답니다. 너무 재밌어요. 보는 것도 재밌고 같이 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잘 못 치는 사람 아니면 전혀 못 치는 사람도 그 판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놀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하면 너무 재밌어요. 다양한 악기와 사람이 함께 어울려야 신명나는 풍물처럼 인생도 함께 어울려 살아야 제맛.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풍물패의 날갯짓은 화려한 비상을 하고 있다는데요. 신명나는 괴산을 만들어가는 원혜진 씨의 신명나는 인생 이야기. 그 흥겨운 장단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겨울답게 제법 많은 눈이 내리는 날. 어느새 눈이 쌓여 미끄러운 길이지만 다들 종종 걸음으로 재촉합니다. 저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있는데요. 맞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1, 2월이면 빼놓을 수 없는 행사. 바로 졸업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끝으로 또 다른 사회를 향해 나아가게 될 대견한 아이들. 그 중에 혜진 씨의 큰아들도 있습니다. 일단 5명 여기 봐봐. 여기 이것 때문에 별로야. 일어나야 될 것 같아. 저 지선 사진 한 장만 찍어. 사진에 모두 잘 나오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 붙어. 엄마, 아빠와 사남매. 보기만 해도 흐뭇한 다둥이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빼고 찍어, 여보. 괴산으로 귀촌한 것은 2014년. 고만고만한 네 아이들과 함께였죠. 사남매의 엄마. 신기함과 부러움과 걱정이 섞인 눈길을 받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괴산에서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자유롭고 신나게 자랐습니다. 무거워요. 잘 내려가. 괴산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옆 도시랑은 이미지가 완전히 달랐어요. 일단 공장이나 이런 게 많이 없고요. 산이 굉장히 많고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괴산 좋은데? 라고 생각하고 집을 알아봤죠. 아무 연고도 없는, 귀촌한 사람이 거의 없는 이런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들어갔는데 굉장히 마을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 마을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딱 2명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4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희 아이들만 지나가면 다 불러다가 사탕 주시고 초코파이 주시고 맨날 저희 집 대문에 뭔가 걸려있어요. 상추 걸려있고 뭐 사탕 같은 거 뭐 과자 같은 거 걸려있고 그래서 준비 없이 왔는데 어떻게 다 그렇게 운이 좋게 진행이 잘 됐어요. 신기하죠.
아무런 연고도 없던 곳에서 10년 가까이 살 수 있었던 것. 그건 혼자만 잘한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희혜진 씨는 괴산만큼이나 괴산의 사람들이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앞치마도 갖고 왔어요. 오늘은 그런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은영이 엄마가 맛있는 부침개를 해준대. 은영아, 엄마 솜씨를 좀 봐야겠어. 마을 할머니 오면 다들 아이고 얼굴 좀 보자 왜 이렇게 바빠 맨날 그러시. 아,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부녀에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아이들 키우느라 또 나를 키우느라 즐겁고도 치열하게 살았던 세월. 돌아보니 고마운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됐다. 어우, 잘하는데? 이번엔 좀 예쁘게 됐다. 어우, 제법인데? 얼른 오셔요. 지각했어요. 일로 오세요. 언니, 여기 제가 붙인 게 여기 좀 아까 왔다. 도시에서 주로 살던 희진 씨가 괴산의 작은 마을로 들어갔을 때 놀라기는 마을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어린 아이들까지 네 명이나 함께였으니 오죽했을까요? 애기들 많이 늘어난다고, 애기들 많이 늘어난다고 좋았어. 난리여서 찍을 때. 애기들 많이 늘어난다고 마을은 좋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엄마라고. 진짜로. 애가 애를 데리고 왔지. 알죠. 네, 애들 뭐. 옷자리 꽉 했는데 거기 가다 막. 꿀한물에 빠지질 않나. 맞아. 뱀도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잡으러 다니고. 내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공유할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 도시에서는 꿈도 못 꿀 작은 행복입니다. 일단 아이들 넷을 키우고요. 그리고 문화공간 그루라는 공연단체 대표예요. 그리고 괴산군에서 하는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하는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 코디네이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카페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마을카페 운영위원이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저 수업도 해요. 사물놀이 장구도 가르치고요. 아이들 독서토론 수업도 하고요. 진짜 많이 하네요. 그거 말고도 사무국장 맡고 있는 게 뭐 한불 문화예술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사무국장이고 여기 괴산에서 문화예술 연합 다 같이의 사무국장이고요.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괴산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역할이 늘어난 희진 씨. 그 처음은 그냥 취미로 하기 시작했던 풍물놀이였습니다. 모여서 연습하려고 왔어요. 저희 여러 풍물 동아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요. 그 2월 4일에 대보름까지 굿을 하려고 오늘 연습하러 왔어요. 우리가 예전 했던 거 오늘 한번 그냥 그 했던 패턴들 복습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대보름 때 진행을 할 거다 이런 좀 작전 짜는 시간 갖고 이 정도만 오늘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세 개인데 덩덕궁이 하고 마당삼채 가락하고 자진가락 아 네 개구나 다드래기 이렇게 네 개를 한번 서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덩덕궁이는 궁이 어떻게 되냐면 덩떠궁따따궁따궁따 한번 쳐보겠습니다. 덩덕궁이 시작. 덩떠궁따따궁따궁따 덩떠궁따따궁따궁따 그렇죠.
이상하죠. 악기가 다양한 것도 아니고 연주법이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단만 들으면 이상하게 몸이 들썩들썩. 우리네 한민족에게만 있다는 정서, 신명. 그 말이 아니고서는 이 흥을 달리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원래는 다 이렇게 젊을 때 대학 때부터 친구였어요. 대학 때 다 탈반 생활을 했었고 각자 이제 학교는 달랐는데 만나면 옛날 얘기하고 요즘은 이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기들이 많으니까 와서 애기들 한번 가르쳐주라고. 괜찮지? 그 마을에 관해서 저는 이제 미집 애들만 가르쳐주는 줄 알고 왔죠. 동네 애들 다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좀 그냥 공간 하나 만들자. 이제 그게 말이 일이 커져버려서 그루라는 단체의 활동이 지금 작년에 6회 공연까지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제일 이제 원대표님이 제일 처음에 단체 만들자고 했더니 왜 만들어? 그랬는데 재밌게 놀자고. 예, 재밌게 놀자고. 예, 재밌게 놀면은 그걸로 이 단체의 목적이 충족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골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불어온 풍물놀이 바람. 아이들에게 풍물을 가르치면서 어쩌다 시작한 일은 점점 커졌습니다. 정기 공연을 하고 여기저기 공연 의뢰도 들어오면서 괴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공연단체로 자리잡게 된 겁니다. 혜진 씨 본인도 예상조차 못한 일이죠. 아마 제가 계속 도시에 살았으면 공연단체를 안 만들었겠죠. 이미 공연단체가 충분히 많이 있고 저는 공연을 보는 걸 즐기지 제가 그걸 해볼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공연단체가 없고 계속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하니까 아예 그럼 공연단체를 만들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동아리를 만들지 않았겠죠. 도시에 있었으면 이미 있는 동아리에 들어갔겠죠. 근데 여기는 그런 동아리가 없으니까 제가 나서서 만들게 되고 어떤 지원 사업이 있을까 찾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많고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풍물놀이 연습이 끝나고 나서 쉴 틈도 없이 다시 우리 춤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똥. 깨끼 덩 딱 얼쑤. 예. 얼쑤. 그래야지 깨끼 덩 딱 끼 덩 딱 쑤 덩. 자기 몸을 추산하세요. 덩 딱. 춤은 중심 잡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을 잡아야 돼. 컨트롤을 하면서 덩. 춤 선생님은 다양한 공연의 안무를 맡아 우리 춤의 시대 정신을 담는 것으로 유명한 오세란 단장. 이왕 하는 거 판을 제대로 벌려본 건데요. 이것도 혜진 씨와의 인연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공연을 괴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날 행사 때 막 놀다가 선생님을 마당극 공연하러 왔다가 그때 저희 남편이 공연을 할 때 남편이 옛날에 공연을 할 때 선생님이 안무를 하셔가지고 잘 알거든요. 그래서 세란이 누나 왜 여기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만났죠. 선생님 저 춤추고 싶어요. 가르쳐주세요. 해서 그때부터 춤 모임을 만들어서 선생님 와서 같이 춤 가르쳐주시고 나비야 나비야 청산 가자 보람 나비야 다 같이 가라. 장구 소리에 장단을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정서인 한과 신명을 담은 우리 춤을 배우며 나이와 성별을 떠나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죠. 뽑으셔서 말하지 말고 몸으로 이걸 표현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마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걸 적으면서 되게 설레었거든요.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근데 말하면 안 돼. 헤어 몸으로. 네, 그대로 해야 돼. 와! 바쁘게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정작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몸이 그중 하나죠. 문화예술이란 바로 내 몸의 오감에 집중하는 일.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삶을 깨우게 됩니다. 예술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피아노를 치거나 아이들이랑 뭘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걸 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지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단지 먹고 사는 경제적인 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정말 쓸데없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악기를 친다든지 이런 일이 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안다면 그러면 정말 문화예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놀고 싶어서 시작한 일 덕분에 작은 마을과 괴산에는 신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바람은 또 어떻게 번져가고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시작.